안녕하십니까. 에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아주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영하 2도라 그러는데 뭐 체감 온도는 10도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이제 걸어서 이제 일을 하고 걸어서 들어왔는데 오늘은 마을버스 조금 타고 걸었어요. 근데 걷는 동안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또 어저께 코로나 검사하고 온 영상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 코로나 검사하러 가면 제 코에다가 이거 넣는 것 좀다가 좀 한번 기념으로 찍어보려고 그랬더니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풍경만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아니 자기네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물론 그분들 참 고생하세요. 지금 2년가량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당번제로다가 그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돈이야 받겠지만, 돈 받는다고 힘든 일이 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받아도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그분들 수고하시는 거 알겠는데, 또 뭐냐면 요새는 뭐 오미크론인지 뭐 뭔지 또뭐 바이러스가 또, 다른 바이러스로 된다, 뭐. 뭐또 어디 미국에 그돈 많은 사람 누구 있죠? 그빌 게이츠인지 뭔지 아는 그 사람은 뭐또 천연두가 또 유행할 거라 뭐 그게 뭐 음모론인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나면 이 지금 이 바이러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사람이 얘기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다 번진 거 아니에요? 중국을 통해서. 근데 어떤 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코로나 걸려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주변에는 아직 코로나가 걸려서 힘든 분을 못 봤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가 있는 건지. 저는 독감에 걸려봐서 알아요. 독감은 걸리면 독감 물론 아픈데 독감 약을 먹는 게 아파요. 입원을 해서 독감을 약을 먹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할 때 힘들듯이 그거에 비교가 뭐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독감도 약을 치료약이 그렇게 독하답니다. 근데 이 백신의 이 후유증도 앓고 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약을 맞고 나서. 우리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주일 상간으로다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다 무릎이 무거워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소장이 이상이 생겨서 배가 계속 아프고 두통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런데 또 오미크론은 뭐또 계속 피곤하다면서요. 그 증상은 근데 경미하다라고 뭐는 말을 하는데 글쎄요. 그게 경미한 건지 어쩐지 그것도 누가 또 그건 어떻게 검사를 해서 안대요? 코로나 검사하면 오미크론 바이러스 균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계속 음성입니다. 다행히. 어떤 분은 또 댓글에 그렇게 쓰셨어요. 코로나 검사도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나가야 되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는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정말 영화처럼 좀비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닌지 염려가 돼요. 어떤 때는 그 좀비도 바이러스잖아요. 좀비 바이러스도.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5년 동안, 뭐, 너무, 뭐, 그냥 휘몰아치듯이 그랬는데, 또 이, 그동안 또 2년 동안은 이 코로나 때문에 휘몰아치듯이 사람들이 막, 이 모든 생활이 다 바뀌었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거리가 있으면 또 제가 카메라 앞에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이 의자에 앉아서 오늘 굉장히 피곤했어요. 제가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어린이집에서의 생활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젤이었습니다.